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식 생초보 탈출 팁 4 방송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목표치 달성 이후에 흔들림 나오면 차익 실현하라가 팁 4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매수를 했다면 어느 지점까지 목표치를 가지고 가야 하나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냥 무작정 좋은 주식이니까 들고 가겠다 라는 막연한 목표보다는요, 여기에서 여기 포까지 얼마의 상승폭을 가져왔으니 얼마까지의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 라고 좀 더 명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수익 나기가 더 좋다. 자, 그것과 관련돼서 한번 셀트리온의 예시를 들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최근의 상황만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끼워 맞추기였는지 아니면 잘 적용되는 건지는 돌려보시면 다른 종목에 적용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검증해보시고요. 자, 최근에 셀트리온 138,500원에서 여기 236,000원권까지의 상승을 폭을 가져왔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트레이딩 한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근 거 먼저 하고 여기 부분도 해보겠습니다. 딱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상당히 놀라움을 느낄 겁니다. 자, 236,000원에서 138,500원,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폭을 계산해보면 97,500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인근에서 상승했을 때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따진다면 여기가 206,000원이거든요 자, 206,000원에서 여기의 폭만큼 97,500원만큼 갈 수 있다 라고 계산한 게 목표치의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206,000원에서 97,500원 더하게 되면 303,500원입니다 여기 얼마인 줄 아세요? 303,500원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이거 진짜 좀 전에 제가 하고도 놀랬어요. 그죠? 저는 대략 꺼서 그냥 여기 30만원 인근 목표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좀 더 정확하게 해 드리려고 이 저점 부위 이런 거 다 계산을 한번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303,500원 나온다 이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기 206,000원 나옵니다. 여기. 그죠? 맞죠? 저점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만큼 상승한 폭에 여기만큼 제가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3,000원까지 오니까 어떻게 된다? 흔들림이 나온다 이겁니다. 흔들림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차익 실현을 해 가면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쭉쭉 좀 긴 흐름으로 들고 가시는 거 다 좋습니다만, 자, 앞전 시간에 팁 3도 나왔죠. 33,000원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나니까 흔들림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일주일 이상 옆으로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5일선 이탈하는 장대은 뭐라고요? 팁 3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차익 실현. 그러니까 팁 4에서 목표치도 달성됐고 5일선 이탈하려는 음봉이 나온다면 33,000원에서는 못 끊었다면 30만원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흔들리고 깨고 내려간다면 차익 실현을 일부 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동안 왜 닥터케이가 30만원 인근에서 자꾸 던져야 된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계산 또 해볼게요. 여기 큰 채널을 돌파했다고 그죠? 이 목표치 여기만큼 상승폭 채널을 돌파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돌파한 여기 시점에서 매수도 가능하거든요. 여기에서 매수했다면 236,000원에서 그죠? 97,500원 더하게 되면 33,500원이 나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안 돼요.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요. 그럼 여기 폭만큼 97,000원 더한 겁니다. 23만 6천원에서 이해되시죠? 97,500원을 더하면 33만 3,500원의 목표치가 나오는데 여기 얼마가 찍혔습니까? 33만 1,000원 찍혔죠? 2,500원 차이로
그죠? 목표치 인근까지 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흔들림 막 나온다 이겁니다. 33만 원에서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라고 차이 씨는 하시라고 방송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신다면 나중에 한번 돌려보십시오. 자, 30만 원과 33만 원 사이에 박스권 현재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전략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목표치 상당히 강력하게 여러분들 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 적용됐고, 그럼 여기 부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 부위, 자, 지웁니다. 딴거다 지워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캡처 하실 분 하셨을 테고. 자,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마무리할 때 말씀드릴 부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13만 8500원은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떴을 때 여기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렇게. 여기 구간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지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구간을. 그죠? 여기를 딱 계산하면 19만 1000원입니다. 19만 1000원. 그럼 19만 1000원과 13만 8500원을 폭을 가지고 상승했죠. 이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밀리면 여기 부위에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계산한다 그겁니다. 자, 그 폭은 계산을 해보면 52,500원입니다. 52,500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렇다면 여기 조정 받은 권역이 어딘가 하면요, 대략 177,500원입니다. 그죠? 여기 꺼놓고 나중에 한번 볼게요. 한칸 정도 더 가면 돼요. 그 18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177,500원이거든요. 그죠? 여기 178,500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 23만 1000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3만 1000원이요. 계산해 보십시오. 여기 폭만큼 계산하면 그죠? 53,500원, 52,500원 정도 폭이 52,500원 폭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17만 5천원, 18만 5천원 정도 계산을 하게 되면 23만 1000원 나온다 이겁니다. 자, 러프하게 그냥 18만원을 받다 칩시다. 그죠? 18만원을 받다 쳐도 23만 2천원권이 나오는 겁니다. 끼워 맞추기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 폭만큼 13만 8,500원과 19만 1,000원까지의 폭은 52,500원, 여기서 17만 8,000원 정도 더하면 52,500원 더하면 17만 8,500원, 17만 8,500원 플러스 52,500원을 더하게 되면 23만 1,000원 나오는 겁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18만, 여기 위로 17만 8,500원 정도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뭐 1,000원, 2,000원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산해 보시면 돼요. 23만 원 인근 가니까 목표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3만 2,000원에 실제로 던지라 그러거든요. 방송 들어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날 방송 들어가시면 돼요. 3월 31일 날 방송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날 방송 들어가도 됩니다. 이 실시간 방송에서 딱 나옵니다. 5분 안에 던져, 던져, 던져 그럽니다. 그죠? 왜? 이만큼 목표치가 달성됐기 때문에 흔들림 나온다 이겁니다. 흔들림. 흔들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착시는 잘해야 되는데 그냥 중장기 간다고 끝까지 들고 오면 되겠냐 이겁니다. 강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죠? 실제로 방송에 들어가 확인해 보십시오. 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닥터K 유튜브 채널은 클릭하시고요. 자, 동영상 여기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 재생 목록 안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 주식 기초 강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될 테고요. 오늘의 주식 시장 들어가서 날짜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날짜. 여기 이 날짜에 아침에 9시 한 5분쯤에 던지라고 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던져라 했던 이유는 목표치만큼 달성하고 음봉으로 밀릴 조짐 보이니까 차이 씨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T4인데요. 목표치 달성 이후에 흔들림 넣으면 차이 실현하라. 그 부분 오늘 설명해 봤습니다. 앞전 크게 올랐던 최근에 30만 원 인근의 매도를 이야기했던 이유와
33만 원 인근에서 매도를 했던 이유 좀 전에 설명했고요. 여기 이전에 상황에서 매매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봤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고 설득력 있나요? 다시 매수는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합니다. 매도 이후에 다시 매수합니다. 무슨 근거로?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냈고 팁투죠. 20일 인근에 오니까 매수 팁투 적용하고 여기 인근 40% 이상 수익 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T4 목표치 달성 이후에 흔들림 나오면 차익 실현하라 까지 방송해 봤습니다. 자, 셀트리온 전략 마무리 앞전 시간에 있습니다만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30만 원 인근은 여기 돌파됐던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20일 인근이기 때문에 팁2 적용도 가능하고, 저항이 돌파되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뀐다. 적용한다면 30만 원 인근에서는 매수하고 33만 원 인근에서는 매도하는 볼린저 밴드 상단도 있거든요. T5는 볼린저 밴드 삐져놓으면 매도하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요. 볼린저 밴드의 성격이 하한선은 지지할려 하고요. 상단선은 상한선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도 매치됩니다. 33만 원권 인근에서는 비중 축소하고 30만 원 인근에서는 비중 확대하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추천 방송에 팁 5원부터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하시면 반드시 도움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